진행하죠. 자, 세율 파트가 끝났습니다.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반복을 통해서 정리를 하신 후에 암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취득세 마지막 부분이네요. 납세 절차.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뭐와 뭐를 거친다? 09번 부가징수. 자, 일단은 납세지는 항상 취득세는 물세죠? 물건 따라가요. 그래서 물건 뭐다? 소재지로 갑니다. 부동산 소재지 누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권한이 많은 자, 힘센 자, 특광도. 그래서 납세지는 도세다. 특별시, 광역시, 도세예요. 그리고 또는 뭐다? 자치시, 자치도. 그래서 자치시, 자치도는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다. 소재지예요. 그리고 원칙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한다. 며칠? 60일. 그러나 실제로는 어디에 신고 납부하나요? 시장, 군수, 구청장. 도로 안 가잖아요. 그죠?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임을 받아서 신고하는, 위임을 받아서 납부를, 신고를 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뭐를 주나요? 납부서를 줘. 그럼 우리는 납부서를 갖고 6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항상 소재지예요, 소재지. 그리고 3번. 이제 취득세를 납부하면 증명서류를 주죠. 그래서 등기 칠 때는 취득세 서류를 두 가지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3번. 첫 번째는 영수필 통지서 한 통. 두 번째는 뭐다? 확인서 한 통을 등기 서류에 첨부해야 등기 접수를 받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번. 신고 기한이 아주 중요하죠? 원칙은 며칠이다. 60일. 취득일로부터 60일이죠? 60일이다. 그리고 상속받으면 6개월, 9개월. 중요한 거는 6개월, 9개월 앞에는 뭐가 붙어야 돼? 반드시 말일이 붙어야 돼요, 말일. 그리고 9개월은 어떨 때만 쓰는 거다?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나머지는 6개월. 중요한 거는 6개월, 9개월 앞에 말일을 확인하자.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아까 다 배웠죠? 취득 후 중과세율 적용이 대상이 되거나, 그 다음 비과세 받았어요. 면제받은 세금이 뭐다?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옆에 적어야 돼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되 가산세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미 납부한 거 공제할 때전 시간에 배웠어요. 추징 사유는 오리지널 취득세만 공제를 해줘도 돼요. 이미 납부한 거. 가산세가 있었다면 제외. 그리고 유예 기간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그래서 60일은 신고 기한이에요. 대부분 60일 전에 등기 신청을 들어가죠. 이럴 때는 60일을 쓰면 안 된다. 접수하는 날까지. 그래서 신고기한 이렇게 정리했네요. 자, 그 다음 밑에는 뭐가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포인트는 뭐다? 허가받기 전에. 허가받기 전에 뭐 했다는 뜻이다? 대금을 완납했다. 대금 완납은 무효입니다. 허가가 나야 신고를 받아주죠. 그래서 전자가 들어갈 때는
대금 완납일을 쓸 수가 없다. 이유는 무효니까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되죠. 그래서 이럴 때 60일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허가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 축소가 되면 축소일 등. 그래서 전자가 들어갔을 때는 허가일부터 60일이에요. 자, 그 다음 예외는 뭐다? 보통징수. 이렇게 해서 60일 이내에 상속은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면 끝나네요. 근데 이거를 불이행해. 불이행할 때는 뭐가 붙는다? 가. 산세가 붙어서 체납된 세액과 과산세를 합쳐서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 고지납부. 고지서에 의한 게 보통징수라고요. 취득세가 100만 원이다. 6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죠?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다. 그럼 가산세는 세목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얼마짜리 고지서가 나와? 120만 원. 그러니까 120만 원을 보통징수한다고요. 뭐가 붙었을 때? 가산세가 붙었을 때 박스에 1번이에요.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해서 뭐를 낸다? 보통징수. 자, 그 다음 2번 아주 중요하네요.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규정의 도세 걸가에 따라 어떻게 나왔다?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가 없다. 뭐를 쓴다? 확인된 금액을 쓴다. 즉 다운 계약서로 신고가 들어갔죠? 그럴 때는 가산세를 붙여서 보통징수한다라는 뜻입니다. 2번. 아까 5억짜리를 3억에 신고하죠? 그럼 5억을 과표로 합니다. 그럼 5억짜리인데 뭐다? 5억짜리를 검증받았잖아. 확인된 금액이 7억이다. 그럼 2억 다운 썼죠? 그럼 2억에 가산세를 붙여서 무슨 징수한다고요? 보통 징수. 중요한 거는 확인된 금액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 자, 그 다음 3번. 일시적 2주택이다. A주택, B주택을 취득했네. 그럼 다주택자는 원칙이 중과세합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 몇 년 이내 앞에 거를 팔아야 돼? 3년 이내. 그럼 비과세하잖아. 그럼 이에는 뭐다? 중과를 안 하고 하나 둘 셋 표준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근데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이해를 1년 안에 팔아야 돼. 그럼 이해는 역시 중과를 안 해. 그러나 3년 지나서 팔거나 1년 지나서 팔 때는 중과세를 합니다. 그럼 세금은 무슨 세율로 냈어? B 취득할 때 표준세율로 냈죠? 그러나 지나서 팔면은 중과세율로 추징하되 이럴 때 역시 뭐를 붙인다? 가산세를 붙인다고요. 그래서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년 과로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앞에 거를 1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3년 이내에 팔지 않거나 1년 이내에 팔지 않을 때는 세금을 뒤에 거는 표준세율로 과세를 했죠. 그럼 지났기 때문에 중과세율로 추징할 때 가산세를 붙여서 추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번과 3번도 가산세를 붙여서 보통징수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나왔네. 가산세 사기부정은 무조건 몇 프로? 40. 무신고는 20. 과소는 10. 그리고 납부는 하루하루 붙어요. 납부는 하루하루 붙는다. 1일 0.025%, 10만원당 25. 하루하루 붙어요. 이거는 납부불성실. 그러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가산세, 지방세는 올해까지는 납부 불성실을 써요. 하루하루 따진다. 그래서 신고와 납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일반 가산세는 이렇게 되지만 무겁게 매기는 뭐다? 중이 들어가요. 중가산세.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했다. 뭐 했다는 뜻이다? 미등기 전매했다. 그럼 취득해서 미등기 전매하면 한 방에 80%가 붙어요. 숫자가 답이다. 80%. 매각. 매각하면 공원에 뭐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각, 팔각정. 80%. 취득세가 1,000만 원이면 중과산세가 800이 붙어. 그래서 1,80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온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숫자 같고 80%. 50% 하면 틀린다고요.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중과산세를 적용 안 한다. 왜 적용 안 할까요? 등기를 안 하는 거니까. 필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닌 거. 그러나 회원권, 회용권은 제외, 포함하면 안 돼요. 이거는 비싼 거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나머지 필요 없는 거는 적용 않고. 그 다음 2번, 지목 변경도 아주 중요하죠. 간주 취득, 중과산세를 적용 안 합니다. 지목 변경 후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했다. 80% 적용한다 안 한다? 왜 적용 안 해? 간주 취득은 2%만 내는 거예요. 2%만. 등기는 소유권이 아니므로 과세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2%만 내는 거. 즉 취득세에서 등기는 안 하는 거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등기 전매가 뭐예요? 등기를 할 수 있는데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예요. 그럼 간주 취득은 등기를 안 하는 거니까 80%를 적용 안 한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뭐가 나왔다?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가 나왔네요. 자, 기한 후 신고. 자, 취득세는 원칙이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면 끝나네. 납부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신고 납부를 안 했어. 무신고. 그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몇 프로 붙어 있어? 20% 붙어 있는 거야. 무신고하면. 그럼 20%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요즘은 부동산 가치가 뛰어서 취득세도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20%. 1,000만 원이면 200이 붙어. 그래서 60일 지나서 뭐 하라? 기한 후 뭐만 하라? 신고만 하라. 그러면 20%를 일정률 감면 깎아주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납부는 관련이 없어요. 납부는 나중에 하는 겁니다. 신고만 해도 깎아주는 거야. 그리고 납부는 죽어도 안 깎아줘요. 하루하루 붙는 거니까. 그래야 세금 내잖아요.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 60일 지나서 뭐만 하는 거야? 신고만 하는 거야. 신고. 개월수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그 박스를 먼저 봐요. 1개월 이내 할 때는 50% 깎아줘. 1개월 초과 3개월, 30% 깎아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20% 깎아줘.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통지하기 전까지 해야 돼. 고지서 날라오면 못해요. 6개월 이내 한다. 그래서 최고 50%. 그럼 20% 붙어 있죠? 그럼 50% 깎아주면 10%만 적용하겠다. 30% 깎아주면 6% 깎아주는 거지? 그럼 14%만 적용하겠다. 6개월 이내하면 20% 깎아주죠? 2는 4, 4% 빼고 16%. 이 10, 14, 16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면율이 중요한 거예요.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 30% 이런 식으로 꼭대기 하는 의의가 나왔잖아. 신고기한은 지났지만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안 했다. 뭐 했다는 거야? 무신고할 때만 기한후 신고를 적용하는 거야. 무신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나중에 납부하는 거예요. 신고만 해도 깎아준다. 그래서 2번은 누가 하는 거야? 신고를 안 해야 한 자, 무신고. 그리고 3번은 법정 신고 기한 후 원래 6개월 이내 하는 거야.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야 돼. 즉 통지하기 전까지 하는 거야. 통지하기 전까지 한다고요. 전까지 해야 돼. 개월수를 3개로 나누죠. 그리고 4번. 그럼 신고만 하면 결정은 언제 해줘? 깎아주는 결정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야 합니다. 그래서 깎아주겠다. 그래서 신고인에게 통지한다. 3개월 이내에 감면율을 결정해줘요. 신고만 하더라도. 자, 그래서 감면율은 나왔고. 자, 양괄호 5번. 법인의 장부 등 작성 보존인에 그다음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 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빙 사료를 갖춰야 된다. 왜? 그래야 법인이니까 실거래가 이익을 인정하죠. 우리가 과세표준 배웠잖아.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 과세표준이 뭐야? 사실상 취득가 이익을 과표로 한다. 장부로 증명해야 돼요. 근데 2번은 뭐다? 증명을 못하는 거야. 즉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 안 하면 법인에게 불이익을 주겠죠? 몇 프로? 10% 가산한다. 20% 하면 안 돼요. 10% 취득세를 늘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하세요.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는 산출세액의 10% 넘긴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자고요. 650 심화학습 652쪽 매각자료 등기자료의 확보 1. 다음 각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 과세 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미출고 30일. 지금까지는 다 60일의 숫자가 이에만 유일하게 30일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권 수지 시장 군수 통보하거나 신고하라. 1번만 알면 돼. 누가 팔았어?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매각해서 과세권자가 팔았다고요. 그럼 개인이 취득하지? 그럼 개인이 취득하면 통보해줘라. 누구에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그래야 매수자를 파악해서 취득세를 60일까지 기다리죠. 그래서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통보해줘라. 그래야 60일까지 기다리고 세금을 안 나오면 바로 고지서를 보내버리겠죠. 그래서 30일, 60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2번. 자, 1번 등기등록 관서이장. 그래서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다.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다. 그럼 등기등록 관서이장은 지자체장에게 역시 통보해야 돼. 이거는 30일이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 등기등록 관서이장 열 받아요. 열. 졸다가 등기 접수를 받아줬어. 아, 딱 보니까 취득세 납부를 안 한 거야. 바로 통보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 자, 그 다음 취득세. 취득세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나요? 부가세. 취득세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독립세. 두 글자를 뭐라 그런다? 본세. 그럼 취득세에 따라다니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부가세.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따라붙죠?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라붙는다. 일단은 세목 이름을 정리하세요. 둘 다 따라붙는다고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그럼 농특세는 옛날의 취득세죠? 농특세는 옛날의 취득세야.
농특세를 같이 냈고 지방기업세는 옛날에 등록세야. 이렇게 따로따로 합니다. 옛날 법을 따라가. 근데 취득세는 어떻게? 취득세 등록세를 합친 거야. 본세만. 자, 신축했다. 1억짜리 신축했어. 무슨 등기 신청한다? 보존등기를 신청해야죠. 취득세 납부해야지. 그럼 취득세는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2.8. 원시취득. 그래서 취득과 등기를 합친 거예요. 그럼 취득세는 얼마 나와? 280. 이렇게. 그러나 부가세는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이거를 합치면 종전보다 많이 나와. 그럼 옛날에 취득세는 농특세를 함께 냈어. 옛날에 등록세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냈다고요. 그럼 농특세는 1억에 몇 프로? 2%. 옛날에 취득세 2%. 그럼 지방교육세는 옛날에 등록세 몇 프로? 0.8. 이렇게 따로따로. 그래서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2.8이잖아요. 2.8에 10을 곱하면 안 돼. 2%에 10. 2.8에 10을 곱하면 안 돼. 0.8에 20.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얼마가 나와? 1억에 2%면 200이잖아. 200에 10%면 20만 원. 그 다음 1억에 8%면 80만 원. 80만 원에 2%면 16만 원. 이렇게. 그래서 은행에 토탈 얼마 내야 된다? 본세 280. 이렇게 이렇게 316만원을 내야 돼.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농특세 10%는 어떻게 계산했다? 표준세율 2%. 옛날에 취득세 2%에 10을 낸 거야. 이에는 지방기업세 20% 어떻게 계산했어? 0.8%에 20%를 낸 거야. 그다 0.8%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래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0.8이잖아. 2%를 뺀 0.8.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 농특세는 어떻게 계산했다? 2%에 10. 옛날에 취득세 2%. 지방기업세는 어떻게 계산했다?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이거. 원래 2.8이잖아. 2%를 뺀 0.8. 근데 0.8을 법조문으로 뭐라 그래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그냥 2.8, 2.8 곱하면 종전보다 많이 나와서 안 돼요. 옛날과 똑같은 방법으로 간다. 그 다음 감면받았어. 감면받으면 농특세를 다시 한번 20% 계산해. 감면받았을 때 납부세액엔 10% 붙고 감면받으면 20% 또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인데 50%를 감면받았어. 그럼 50%를 감면받으면 여기는 5천만 원 갖고 계산하고 그 다음 감면이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은 취득세가 없어. 여기에서 20%는 농특세. 그래서 농특세 20%는 납부세액이 아니라 감면세액에 붙는다는 거. 납부세액엔 10% 붙어요. 자, 신고납부. 그래서 농특세와 지방기업세는 취득세와 함께 나는 거지 같이 어떻게 한다? 신고납부한다. 같이. 그 얘기라고요. 됐어요? 그리고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은 농특세를 비과세한다.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중요한 거는 뭐다? 둘 다부터.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뭐다? 10% 어떻게 계산했어? 2%에 10. 그 다음 20% 지방기업세 어떻게 계산했어? 표준세율에서 2%를 뺀. 뺀. 그 다음 거기 세 번째 나왔죠? 유상거래를 원효로 취득하는 주택이잖아. 그럼 지방교육세는 해당 세율의 50%를 곱합니다. 근데 이게
주택이야. 유상. 그럼 1주택자를 얘기해. 1주택자는 하나, 둘, 셋이잖아. 2% 못 빼잖아. 옛날 법하고는 관련이 없어. 자, 유상은 주택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에서 3%. 2% 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주택 유상은 2% 뺀다 그러면 안 돼요. 해당 세율의 50%를 곱해서 20% 지방교육세가 붙는다고요. 우리는 이거 위주로 공부하세요. 주택 유상거래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 2% 뺐죠? 그러나 주택 유상은 20%를 못 빼니까 해당 세율이 몇 프로야? 1%, 1에서 3% 알아들었나요? 3% 이렇게. 못 빼는 것도 있으므로 여기에 뭐다? 50%를 곱한. 그러면 0.5만 적용한다. 여기에 20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유상은 지방교육세 계산할 때 뭐다? 주택 해당 세율에 50%를 곱한. 여기에 20을 붙인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7번. 취득 당시의 낭부가 모든 세법의 기본이다. 그래서 공부상 사실상 연황에 따라 부과한다. 그래서 공부와 사실상 연황이 다를 때는 항상 세법은 무슨 용도로 부과한다? 사실상 연황에 따라. 그러나 불분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공부로 따지고. 자, 그다음 8번.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다. 갑돌이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지자체에 걸쳐 있어요? 걸쳐 있다고요. 부산도 걸쳐 있고 울산도 이렇게 걸쳐 있어. 그럼 취득세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취득세는 나눠야 돼. 취득세를. 그래서 소재지별로 나눈다. 그럼 나눌 때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 분. 절대. 면적 비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소재지별로 나눈다. 그래야 다툼이 없겠죠? 나누되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이렇게. 절대 면적 비율에 속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끝났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등록면허세를 진행합니다.